안녕하세요. 비생TV 들국화 인사드립니다. 저는 벌써 4살이 되어가는 진이라는 진돗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시골에 살게 되면서 처음으로 키워보는 강아지라 좌충우돌하며 함께한 시간들이 정말 즐거운 기억으로 떠오릅니다. 산으로 강변으로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저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준 녀석인데요. 처음 차를 탔을 때는 바들바들 떨며 오줌을 질펀하게 싸던 놈인데 이제는 차를 타고 나가면 열어놓은 창에 코만 걸치고 바깥 냄새를 즐기는 동네 어르신들이 붙여준 주인 잘 만나서 팔자 좋은 놈이란 애칭도 가진 개가 되었답니다. 나에게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은 저 녀석은 가끔 나와 무슨 연유로 만나게 되었을까 무척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내 영혼과 진의 영혼은 알고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귀를 기울여 주세요.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면 눈에 닿는 모든 형상을 가진 세상 만물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는데요. 뜰에 피어있는 갖가지 어여쁜 이름의 꽃들과 텃밭에 자라고 있는 갖가지 채소들, 마을 주변과 야트막한 뒷산을 날아다니는 여러 종류의 새들과 마당에서 놀고 있는 귀여운 새끼 고양이들. 고양이들을 쫓아다닌 덕에 목줄에 묶인 신세인 우리 개 진이, 또 마냥 바라보고 있는 인간인 나와 내가 앉아있는 의자, 각각의 형상 안에는 각자 층위가 다른 영혼이 들어가 각 차원과 단계에 맞는 다양한 물질 체험을 통해 창조주께서 주신 영혼의 신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모든 영혼은 물질 체험을 통해 진화하며, 물질 체험이란 영혼이 진화 단계에 따라 광물이나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과 같은 다양한 생명체의 몸, 즉 외투를 입고 그 생명체의 삶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를 체험하는 것인데요. 그럼 여기서 영혼의 진화 단계별 영혼이 입을 수 있는 몸, 즉 외투에 대해 알아볼까요? 새로 태어나는 영혼을 신생 영혼 혹은 6차원 1단계의 흰빛 영혼이라고 하는데요. 영혼의 색깔은 진화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영혼이 진화할수록 색깔은 진해지며, 가장 진화한 영혼을 보랏빛 영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생 영혼은 광물이나 물질에 들어가 수백만 년을 머물다가 식물의 몸에 들어가며 조금 진화하면 가축이나 동물의 몸을 통한 다양한 에너지를 체험하며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물질 체험을 시작하는 6차원 영혼들의 물질 체험하는 방식은, 6차원 1단계 처음에는 행성의 생명순환 시스템을 견습한 후에 행성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공기와 물, 산소와 흙으로 물질 체험을 시작합니다. 6차원 2단계의 영혼은 광물이나 식물의 몸으로, 6차원 3단계의 영혼은 단세포 생물들과 지렁이와 같은 동물들과 몸집이 작은 곤충들의 몸에 들어가서 물질 체험을 하며, 6차원 4단계에 이르면 미생물과 플랑크톤에 들어가서 의식과 시스템을 운영하며 영혼의 물질 체험을 시작하며, 가장 어두운 곳에서 생명의 순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식물 중에 풀과 화초 같은 을목들은 6차원 2단계에서부터 4단계에 걸쳐 분포하며, 토끼풀로 알려진 클로버는 6차원 3단계이며 약 70평 정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봄에 만날 수 있는 개나리꽃은 6차원 4단계로 3개의 식물로 분화할 수 있으며, 식물 중에 나무와 같은 감목들은 6차원 4단계에서 6단계까지 분포하고, 봄이면 만개하여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벚꽃은 6차원 5단계, 또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바오밤 나무는 6차원 6단계의 영혼이 12그루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6차원 5단계로 진화하게 되면 강가에 사는 군집 생활을 하는 몸집이 작은 어류나
독립생활을 하는 개의 몸에 들어가 물질 체험을 시작하며 생태계의 먹이사슬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생명체의 몸에 들어가서 행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첫 단계이며 6차원 6단계로 진화하게 되면 몸집이 작은 조류인 참새 7마리에 붕어나 잉어 같은 어류 2마리에 또 바다에 살고 있는 고등어 2마리 몸에 들어갈 수 있으며 6차원 7단계의 영혼은 육지와 강을 오갈 수 있는 양서류들의 몸을 처음으로 입을 수 있으며 개구리 24마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류에서는 박쥐, 파충류에서는 뱀, 설치류에서는 쥐가 해당이 됩니다. 바다에서는 멸치와 같이 군집 생활을 하는 어류는 하나의 영이 나누어져 들어가 하나의 거대한 무리를 형성하여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으며 연어와 같은 어류에는 네 마리 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6차원 8단계에 이르게 되면 초식동물의 몸을 입을 수 있는 첫 단계이며 초식동물을 통한 영혼의 물질 체험이 끝나면 육식동물인 포유류의 몸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이며 영혼이 물질 체험을 하면서 의식과 감정을 교감하면서 생명력과 생동감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단계이며 두려움과 공포를 처음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6차원 9단계의 영혼은 사자나 호랑이 같은 포유류의 포악성을 경험하는 단계이며 사자나 호랑이 두 마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6차원 10단계의 영혼은 덩치가 크고 힘이 센 동물들에 해당이 되며 하마, 코끼리, 악어 같은 동물의 몸한 마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6차원 11단계에 이르면 동물의 몸을 통한 물질 체험이 종료되는 단계이며 동물의 종에 따라 배우고 체험해야 되는 물질 체험 과정이 매우 촘촘하게 짜여져 있고 동물의 몸을 입었을 때 통과해야 하는 영혼의 진화 로드맵이 있으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물질 체험을 하며 6차원 12단계에 이르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자, 6차원 흰빛 영혼들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영혼이 한 단계 진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택한 종의 다양한 몸을 입고 최소 150만 년에서 200만 년 이상을 윤회를 거쳐야만 한 단계 진화한 몸을 입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닭의 몸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다양한 종류의 닭의 몸을 입고 150만 년 동안 윤회를 해야 다음 단계인 칠면조나 타조의 몸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진돗개인 우리개 지니도 최소 150만 년 이상 윤회를 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개의 몸에 들어가 다양한 환경에서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중이며 지금은 야수성, 즉 강한 사냥성을 다스려가며 인간과 친화력을 쌓고 있는 6차원 11단계의 흰빛 영혼이랍니다.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진돗개의 현재 의식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 영혼은 이번 생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영혼이 진화하여 조금 더 진화한 동물의 외투로 바꿔 입는 경계 지점에서 야수성과 친화력의 에너지 균형이 잡혀 있어야 더 높은 단계의 외투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마리 개에 나누어 들어가 한 마리는 인간의 곁에서 아주 말을 잘 듣는 친화력 갑인 애완견에 들어가 물질 체험을 하고 있으며 한 마리는 뛰어난 후각만으로도 풀숲에 숨어있는 쥐를 찾아내고 사냥감의 방향을 쫓아가는 진돗개로 사냥 본능을 리얼하게 체험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진돗개의 사냥성을 다스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사냥성을 분화한 또 다른 영혼인 애완견의 의식과 함께 공유하면서 어떤 감정과 의식으로 전환할 것인지 배우는 어려운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지니의 영혼은 이 과정을 잘 통과하여 좀더 진화하여 높은 의식과 다양한 감정을 구현할 수 있는 인간의 외투를 입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만남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진의 영혼과 나의 영혼은 서로 영혼의 나이와 차원은 다르지만 이번 생의 만남을 통해 서로 배우고 체험하며 진화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로 와준 진의의 영혼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